네, 가운데 먼저 하겠습니다. 가운데 가주십시오. 네, 가운데 다 찍으셨을까요? 네, 왼쪽 보시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. 네, 다 찍으셨을까요? 네, 가운데 약간 위쪽, 네, 가운데 쪽 봐주십시오. 네, 천령은 좀 자유분방한 검을 쓰는 그런 인물인데,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상대했던 어떤 인물들의 검을 바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천재 검사 같은 친구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인물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 인물 상대방들에 대한 뭐 분노와 혹은 뭐 수련할 때 즐거움이라든지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는데, 네, 거기 뭐 무술팀과 잘 감독님과 잘 얘기해서, 네, 감정을 잘 담아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. 네. 예, 저도 그 천영과 헤어지기 전에는 천영하고 뭐 비슷한 검술을 이제 쓰다가 헤어지고 나서 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왕을 호위하면서 또 그 군대 안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갖고 돌아와서 천영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의 검술을 표현하고 싶어서 감독님하고 뭐 액션팀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요. 그 결과로는 어쨌든 종려는 조금 더 천영보다는 굵고 큰 검을 쓰고 보통은 이렇게 세로의 형식으로 가던 이제 검술을 조금 더 머리 위에서 가로의 형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형식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해주실 분. 허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 처음 오셨던 날이었죠. 그죠? 이제 제가 연기를 하고 모니터로 돌아왔는데, 거기에 그건 장음이다. 단음이 아니라 장음이다. 네? 처음에는, 네? 이게 대사는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, 아, 장원. 맞아. 맞아. 제가 장원급제라고 했거든요. 네, 근데 왔더니 감독님께서 장원급제라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런 기억이 나요. 네. 더 놀라운 건 이제 도건 씨가 그날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대사 분량에서 그 장음 단음을 다 체크해 왔더라고요. 그래서 도건 씨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, 제가 몸종 역할, 노비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들어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. 되게 해보고 싶었고, 그리고 그 양반 역할을 하면은 할 때 좀 제약이들이 있어요. 어쨌든 그 조금 덜 자유로운, 네,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, 그리고 감정 표현도 좀 절제를 해야 되거나, 혹은 어쨌든 그 양반으로서의 좀 기품과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, 예, 정민 씨 이제 몸종을 하면서 매우 편하게 자유롭게 연기해서 너무 좋았고. 예, 그래서 사실 연기할 때도 감정 표현도 좀 더 기존에 했던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더 많이 하려고 했고, 그리고 액션 자체도 좀 더 자유로운 액션을 더 많고, 네, 칼도 되게 형체가 선이 막 딱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자유로운 칼을 쓰려고 많이, 예,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이제 시간.